안녕하세요. 직구빨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독특한 주제의 아이템들을 찾아봤는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줄 제품들이랍니다. 저희 채널 특성상 합리적인 소비를 중요시하는 구독자분들이 많기에 그에 맞춰 게으름도 보다 합리적으로 피울 수 있다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골라봤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보세요. 혹시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소파형 트레이.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있어 TV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시간만큼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 더해 치맥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까지 함께한다면 우리의 게으름 레벨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소파 위에서 음식을 먹는 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이 정도 일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트레이를 사용하다가 음식물을 소파에 흘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게으르게 보내야 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은 청소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보셨거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분들께 꼭 필요한 조금은 독특한 트레이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먹거리나 음료 혹은 핸드폰과 리모컨 같은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옆에 달린 무게추는 무게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미끄러움 방지에 탁월하면서 각종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데다가 내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살균 세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메탈 프레임을 컵홀더 부분에 적용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커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사용감도 제공한답니다. 단, 이런 방식의 소파나 의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해야겠죠? 침실 테이블. 소파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실 분들을 위한 이런 제품은 어떨까요? 휴식은 물론 가벼운 업무마저 침대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신박한 책상이랍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드에 컴퓨터 본체를 놓을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평소에 침실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최대 2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웬만한 침대에는 다 적용할 수 있고 하단부에 바퀴가 있어 쓰지 않을 때에는 혼자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 벽에 붙여놓으면 일반적인 책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죠? 너비 조절은 물론 높이 조절까지 가능해 침대나 의자 어느 곳에서도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15mm 두께의 튼튼한 상판과 견고한 프레임까지 갖춘 이 제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죠? 레이지 글래스. 우리 스마트한 게으름쟁이들은 핸드폰이나 책을 볼 때에도 바른 자세로 꼿꼿이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소개드릴 이 안경은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에서 쓰는 잠만경의 원리를 적용해 편안하게 누워서도 영화나 독서를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역시 그 정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을 여유는 탑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한다면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가끔씩 재미로만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동 쉐이크 머그잔. 이런 종류의 머그잔은 예전부터 여러 형태로 출시되곤 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제품들은 전원을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섞어주는 부품이 일체형이라 설거지할 때에도 불편한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머그잔은 그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충전식으로 전원을 상시 연결하지 않아도 되며 버튼을 한번 누르면 30초 동안 작동 후 멈추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도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380ml 용량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으며 보온 본행에 효과적인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커피 믹스나 율무차 등을 젓는 것도 귀찮으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스마트 멀티탭. 침대에 누워 한참 빈둥거리다 붉은 게 귀찮아 그냥 잠들었던 경험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그런 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누워서 불을 끄고 켜는 용도 외에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재다능한 멀티탭이랍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 플러그 제품들은 1구짜리가 대부분이라 사용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4구인데다가 USB 포트까지 4개 지원한답니다. 최대 4000W까지 사용이 가능해 웬만한 가전제품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홈킷, 구글 홈과 알렉사 등 여러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귀찮은 분들에겐 더없이 매력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조사 앱을 통해 각각의 플러그를 제어할 수 있고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SB 포트는 그룹으로만 컨트롤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장점이 워낙 많은 제품이기에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평소에 나를 힘들고 귀찮게 했던 전자 제품들이 있었다면 전부 여기에 꽂아버리세요.
신발끈 클립. 제 개인적인 경험일지도 모르겠지만 신발끈은 꼭 다시 묶기 힘든 애매한 장소나 난처한 상황에서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풀어지지도 않던 신발끈이 왜 꼭 그런 상황에서만 말썽인지 모르겠어요. 신발끈이 풀어진 것도 모르고 밟아서 넘어진 적도 있답니다. 부상 위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신발끈을 고쳐 묶는다는 건 너무나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요. 하지만 이 신발끈은 처음 신발을 샀을 때 한 번만 내놓으면 밟기 전까지는 절대 풀릴 일이 없답니다. 물론 비슷한 다른 제품 중에 마그네틱을 사용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만큼 튼튼하지는 않겠죠? 어차피 운동화를 사게 되면 신발끈을 묶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기에 이제부터 하나씩 교체해보면 어떨까요? 부상 방지는 물론 길 한가운데서 쭈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만 하는 귀찮고 난처한 경험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만능 빨랫줄. 빨래 말릴 때 실내 건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가 갈수록 1인 내지는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실내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될 거예요. 물론 옥상이나 테라스 또는 건조기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마저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크기가 큰 이불 빨래를 한다면 피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실내 건조대는 보통 접었다 펼쳐서 쓰는 형태로 대부분 비슷한 제품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에 매번 펼쳤다가 접어서 놓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여기 이 제품 크기 보이시나요? 이 작은 물건이 훌륭한 빨래 건조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단지 귀찮음만 줄여줄 뿐 아니라 공간 활용도까지 챙길 수 있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네요. 4.2m까지 늘릴 수 있으며 최대 하중 20kg까지 버틸 수 있어 빨래 양이 많더라도 2개 정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하겠죠? 또한 제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제습기와 함께 사용할 때도 부딪힐 걱정이 없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리 게을러도 빨래는 미루지 말자고요. 문 단속 와이어. 집에도 자동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깜빡 잊고 문 단속을 하지 못해 당황한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중문이나 베란다 문, 현관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과 창문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실수로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문들을 반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작동하기에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정한 속도로 와이어를 감아준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다른 제품들의 리뷰를 살펴보니 문을 닫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큰 소리가 나면서 닫힌다는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답니다. 소음과 부상 방지를 위해 타사 제품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평소에 문 단속 실수가 잦다면 하나쯤 설치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제품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좋겠네요. 스마트하게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아이템,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